황금빛 가을들녘, 농부의 일손이 가장 바쁜 계절. 충북 청주의 작은 마을엔 이름난 효자가 산다. 저 부모님의 음덕으로다 다 모든이 이제 요새 아주 순리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두루마기에 6원을 쓰고 출타하시는데. 말한 대로 이렇게 죽었지. 우리 딸 시집 가는 날도 저렇게 하고 예식장에 저렇게 하고 왔어서. 그러니까 딸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 아유 못 살아 내가. 점잖게 인사를 주고받는 그는 영락없는 선비의 풍모다. 그녀의 별명은 일개미. 들판에 서면 아내 목소리가 더 크다. 이제 그만 하고픈 일하며 살 것인가, 더 열심히 일할 것인가. 인생의 가을 문턱에 선 부부는 오늘도 티격태격이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골목에 남편 조육형 씨가 나타났다. 나도 잘 잤는데 무슨 일도 잘 잤나 모르겠다. 너무 순해 순할 순자를 붙여 우순이라 부르는 조육형 씨가 아끼는 소다. 가자. 소도 길을 들여서 익혀놓으니까 밤이 끌고 나서든지 낮에 끌고 나서든지 소가 거부를 안 하잖아. 왜? 매일 하던 일이니까 습관이 돼서. 소를 끌고 집 앞 골목을 벗어나려는데 우순이가 잠시 발을 멈춘다. 그러자 조육형 씨 익숙한 솜씨로 소에 올라탄다. 신기하잖아. 이렇게 나와서 내가 타는데 오면 딱 서. 승용차를 몰고 나서는 것보다 더 상쾌하고 신나는 새벽. 헤이 바람 부는 세상아. 헤이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느새 노래는 국민 교육 헌장으로 바뀌는데. 오늘의 대살령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조육형 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부모님 산소에 절하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그저 영혼으로다가 보살 펴주는 덕분으로 자손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지도 10여 년. 그는 장남이 아닌데도 정성을 다해 산소를 지키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하셨어요. 나 죽거들라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려다고. 그 3년 동안도 집에서 먹는 그대로 상식을 올려드렸지만 그때도 여기로 산소로 왔으니까 15년 정도 됐지. 15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무척 특별하다. 부모님 산소에서 3년간 심유사리를 한 조육형 씨. 이는 아버님의 영향이었다. 평생을 조선시대 선비로 사셨던 아버님은 효와 충을 강조하셨고 유교의 덕목들을 실천하라 가르쳤다.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하루 세끼 상식을 올리는 심요사리. 그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조육형 씨는 마음에서 우러나 진심으로 그 일을 해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좋으니까 한다. 어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금 듣고 계신 게 뭐세요? 아버지의 육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사람의 도움, 오륜과 상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40년 전에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 자손들한테 줬으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금도 그의 삶의 이정표다.
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육성을 들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만나고 있는 사이 아내 이금숙 씨는 일을 시작했다. 그 돌아가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다니는 거. 본인이 저기 좋아서 하는 건 이게 본인 힘. 내가 뭐 간섭할 일도 아니고 산소 돌봐도 할 일 얼마든지 하지 뭐 아침에 식전에 가서 산소는 뭐 미칠만큼 깎으니까. 오늘의 할 일은 무엇인가? 남편처럼 한가롭지가 못하다. 눈앞 들판에는 할 일이 태산이다. 부부의 일손을 기다리는 밭이 무려 3,000평, 논이 1,000평이다. 이 밭에는 트랙터로 노타리하고 관리기로 하면은 심는 건 주로 우리 식구가 뭐 여러 가지 심었으니까 금방 뭐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었어. 오늘 아침엔 고구마 밭이다. 그런데 고구마를 캐는 아내 표정이 썩 즐겁지만은 않다. 수확이 좀 늦은 게다. 고구마가 팔아먹기는 너무 크네. 어? 팔아먹기는 너무 커. 다른 건 큰 게 좋은데 고구마는 큰 것이 더 가격이 더 싸. 그게 그때 이걸 일찍 해야 되는 게 얘는. 이 밭에선 보통 50상자가 넘게 나온다. 몇 상자는 겨울 내내 두고 먹을 테지만 나머진 팔아야 하는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다른 건 내가 이길는지 모르지만 일하는 거는 저 힘으로 하는 거는 이길는지 모르지만 다른 건 저 다 저. 아내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남편. 저 고구마를 한 캐고 고구마 들었네. 고구마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 아 이거 봐, 이거 이렇게 깊게 찍어놓으면 이거 다 썩어. 아 이거 봐, 마음이 아프죠. 이게 다 편질고 그냥 그만이야 그만이야. 찍어놔서 이거 안 찍어. 슬슬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틈을 비집고 남편 또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엉덩이가 들썩이는 모양이다. 좀 잘못하는 거 있어도 좀 한 10분 뒤 꼭 감싸줘야 되는데 잘못한다고 하고 그냥 날마다 노래교실이 나간다고 하고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가지 말고 이거 캬. 갈겨. 고구마 캐다 말고 노래교실에 왜 가느냐고 이래라야지. 아 노래교실 댕기동기는 깨 댕기. 댕기는 된 거 안 가도 돼. 오늘 안 가져도 돼. 갈겨. 그럼 노래교실에 충분해. 이야기는 갑자기 노래교실로 번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서둘러 밭을 떠나버리고 마는데 내 인생의 일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남편 조육형 씨의 철학.